금주로봐와 자비가 없으면 심판이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따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우리 모든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죄뿐입니다. 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될까 하고 결단합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감히 죄를 범했습니다. 구원받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죄인일 뿐인데 무익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적으로 신을 위해서 전적으로 겸손하여 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악의 모순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부르셔서 옷 입히셨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럼 무엇을 결단할까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뭐, 이 사람이 쓴 책은 240권입니다. 240권의 책을 쓴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무리라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가? 겸손하지 않아서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한다. 나가는 그세 가지 이유가 특별합니까? 일반적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까? 좀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물인 거다 아시죠? 우리가 죄인인 거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거다 아시죠?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의 의지로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것을 그 사람은 깊이 깨닫고 알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새로운 결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앤드루 무레이 금천의 세 가지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 동기를 잘 아는데도 실천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쩌면 겸손에 대한 아주 보편적이고 할수 없는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겸손과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겸손과 자주 혼동하는 것은 죄책감 같은 것입니다. 죄책감이 혹은 열등감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Guilty feeling과 inferiority feeling은 비슷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 나는 못 한다는 것. 이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다는 것과, 죄의 책임, 또 죄책이 있다는 것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속에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더럽고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더럽고 가치없게 얘기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모의 꼴입니다.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함이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상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사람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두 번째 우리가 겸손에 대한 자주 오해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에 대한 고백과 겸손에 대한 삶이 충돌할 때 우리는 때로 겸손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겸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딱 이제 요즘 한 5만 하시잖아요. 5분보다 적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때로는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해 봐. 제가 어릴 때는 설교보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뭐 아마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을 거예요. 보통 예배 시간이 한 시간 반, 두 시간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기도를 제가 어릴 때 들으면 대부분 자신은 먼지 같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낳을 수도 없고 벌레 같고 막 할 수 있는 모든 좋지 못한 단어들을 다 붙여서 그러한 나 자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번 주일마다 매번 주일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벌레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왔다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그런데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낮추어서 정말 바닥보다 뭐 땅을 좀 파고 들어가서 내가 낮아졌다가도 내가 마치면 소리치시잖아요. 내가 마치면 성도들에게 보이적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뭐 똥나 장난만 치면 계란이 들어요. 계란이 이렇게 기억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해가지고 이러면 진짜